요즘은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를 맡기기보다는 다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은 고쳐 쓰며 지구를 푸르게 하자는 취지의 리페어러 클럽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푸르른 지구를 더욱 푸르게 가꾸자며 오늘도 무료로 이웃의 물건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입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공이 금세 고쳐냅니다. 한 손에는 망치, 납땜, 어떤 사람은 바느질 도구를 손에 들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공터에 모였습니다. 우산부터 신발, 장난감까지 못 고치는 게 없는 이들은 리페어러 클럽의 자원봉사자로 한 달에 한 번 4시간 동안 이곳에 모여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물건을 수리해줍니다. 지난 2015년 친구들과 시작한 이 리페어러 클럽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Reparar tiene que ver con cuidar el planeta, tiene que ver con valorar los recursos que están en las cosas. Entendemos que reparar es algo como más eficiente que reciclar, ¿no? Cuando se habla de las tres R's, la reparación es como una R anterior, porque evita, o sea, es como antes de que se genere el residuo.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고친 물건의 수는 1,400개가 넘습니다. 물건에 고치기 실패하면 동료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날 리페어러 클럽에 찾은 한 시민은 해외에서 만들어 업체의 수리가 받기 어려운 프린터기를 가져왔고 고장난 프린터기는 새 제품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믹서기, 시계 등 더 이상 쓸 수 없을 줄 알았던 제품들이 새 제품으로 태어나고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Hasta que me enteré que funcionaba el glue de los reparadores y yo dije qué buena idea. Entonces me llevé la batidora, la mini pimer y todas las cosas. 리페어러 클럽의 목표는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을 고쳐 쓰며 지구를 지키자입니다. 물건에 새 숨을 불어넣어주고 지구를 더욱 푸르게 하는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